여러분, 디테일 완성은 힙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시무트입니다. 여러분, 디테일 완성은 힙이 아니에요. 바로 기립근, 요 등라인인데요. 제가 한번 기립근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립근만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제 등이 이렇게 움푹 파인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근데 제 체형상 저는 일자 척추이기 때문에 기립근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운동을 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이 기립근이 생기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운동 초보자분들도 올 여름 디테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힙 운동뿐만이 아니라 등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힙뿐만이 아니라 등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데드리프트, 벤트오버 로우, 그리고 하이퍼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에요. 이 세 가지 운동은 기립근을 완성시켜줄 베스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바벨이 놓여져 있어요. 저는 무거운 무게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10kg 정도의 스트레이트 바를 이용하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힘들다면 맨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깨가 말려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활짝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는 꺾지 않고 엉덩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고관절이 골반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상체도 숙이고 다리도 구부릴 거예요. 이 모든 복합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치 허벅지와 무릎을 스치면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주세요. 그럼 이런 포지션이 돼요. 여기서 한번 무게중심을 발가락 앞쪽으로 실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뒤꿈치 쪽이라면 이렇게 돼요. 대신에 뒤꿈치를 까치발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뒤꿈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가락이 살짝 체중이 실려요. 그대로 다시 지면을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천천히 누가 마치 내 척추를 일직선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뒤편으로. 마지막에는 엉덩이가 확실하게 조여져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다섯 번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같이 해보면서 천천히 가슴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발가락에 이제 체중이 실려요. 스탑. 다시 일어날 때 골반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상체를 먼저 드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먼저 피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가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내 몸을 일직선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스치면서 내려가지만 배에 힘이 풀려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허리를 조금은 꺾을 수 있어도 배에 힘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발가락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고 무릎이 구부러져요. 다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엉덩이가 시동을 걸어서 가슴이 펴지고 어깨는 마치 살짝 내려줘요. 두 번 더. 하나. 다시 둘. 계속해서 뒤쪽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꼬꾸라질 거예요. 뒤쪽의 힘은 베이스로 잡아둔 상태에서 앞꿈치에 체중을 싣고 무릎을 구부려 내려갔다가 골반을 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허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아이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서 다시 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다섯 개를 해볼게요. 가슴 펴고 엉덩이는 조여놓고 배에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가락 앞쪽에 체중을 조금만 실어두세요. 그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이 구부러지고 이 바벨을 내 앞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스치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나줄게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골반이 펴져서 내가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발가락에 체중이 실어져 있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내 몸 앞쪽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까지는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 배까지는 유지된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주는 건 괜찮아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개 더 가볼게요. 하나. 다시 둘. 발가락에 체중이 실리고 무릎이 구부러져야 돼요. 무릎이 펴지면 다른 운동이 돼요.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체중이 실렸다가 그대로 일어나주는 운동이 바로 데드리프트예요. 자, 여기서 바로 이어서 알 수 있는 운동이 바벨 로우라는 동작인데 제가 방금 이 자세를 취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숙인 상태를 벤트 오버 자세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그리고 하는 모든 운동 앞에는 벤트 오버라는 이름이 붙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당겨서 하는 운동이 로우 동작이에요. 로우는 영어로 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겨주는 모든 운동은 로우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 바벨로 로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동작의 이름이 벤트 오버 바벨 로우라는 동작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벤트 오버는 아까 데드리프트 하는 것보다는 무릎이 조금 더 펴져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제가 지금 숙인 만큼 상체를 내릴 수 없고 이 정도, 45도 정도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절대 허리가 아프다면 시작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무릎을 살포시 접어서 엉덩이를 뒷사람한테 조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팔은 이렇게 떨궈져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펴서 마치 날개뼈와 요 팔이 조금 가까워져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아니라 시작 상태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기게 돼요. 힘든데 운동은 안 되는 이 로우 동작은 확실하게 날개뼈를 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얘가 당겨지면서 날개뼈가 서로 만나게 돼요. 실제로 날개뼈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와 날개뼈가 동시에 서로 가까워져요. 다시 내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바벨은 배꼽 쪽으로 당겨지게 돼 있어요. 다시 내려볼게요.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편 상태에서 복부의 힘을 유지하고 대신에 이 엉덩이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립근의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다시 당기면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막 날개뼈와 상체가 난리가 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인내심을 갖고 조금 천천히 운동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벤트 오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어깨가 아니라 팔꿈치와 날개뼈를 움직이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셋 내가 당기다 보면 서서히 상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상체 각도가 움직여주는지 아니면은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주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나는 허리가 좀 튼튼하고 등 아래쪽 그리고 날개뼈 사이를 모두 다 잡고 싶은 분들은 상체를 조금 더 숙여서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당겨주면 조금 더 기립근과 중부 하부 근육들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자세가 거의 상체를 많이 숙여서 하는 로우 동작이에요. 하지만 근력이 어느 정도 키우실 때까지는 절대 이 정도로까지 많이 숙이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려갈 때도 구부려서 내려놓고 일어나시면 돼요. 세 번째 운동은 바로 하이퍼 익스텐션 운동인데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 머신은 어디 가도 있거든요. 대부분 모든 곳에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사용법은 헬스장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되고 저는 오늘 운동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허벅지와 골반 부위가 닿는 부위고 여기는 뒤꿈치랑 뒤종아리가 위치되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 발판에 뒤꿈치가 딱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머신에 올라갔을 때 내가 무섭지 않게 원하는 근육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하이퍼 익스텐션 운동은 정말로 이 뒤태, 기립근의 골을 만들기에 정말 최적화된 베스트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발을 위치시키고 저는 지금 허벅지가 닿는데 초보자 분들은 이 골반 부위와 이 배 부위가 닿게끔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저는 여기서부터 허벅지 위쪽부터 나머지 몸을 바닥에서 견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급자 편으로 지금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무릎을 탁 펴게 되면은 무릎에서 긴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에 오히려 힘은 빼줘요. 그랬을 때 앞쪽 허벅지랑 내 몸을 밀착시키고 엉덩이에 살짝 엉덩이 힘 줘볼게요. 엉덩이 힘을 줘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 자, 제가 상체를 조금만 올려볼 건데 짧은 궤도를 올리면 안 되고요. 지름이 크게 올라와야 돼요. 마치 내 머리가 내 요 기구에서 최대한 먼 곳에 도달해야 되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가 일직선 상태가 됐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상태까지만 버텨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5초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배와 엉덩이 힘을 유지한다면 내가 기립근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만 배에 힘을 풀게 되면은 얘네들은 디스크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배에다 힘을 유지하고 내 몸을 최대한 위아래로 길게 뻗어낸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운동이에요. 다시 천천히 내려갈 때도 엉덩이는 고정이 돼 있고 내 몸을 아래로 멀리 늘리는 거예요, 척추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볼게요. 척추가 길어지게 짠! 만들어 놓고 버티세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게요. 업! 이렇게 척추를 먼저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척추와 골반. 그 다음에 내 팔 위치를 어떻게 하냐인데 먼저 가슴 앞에 X자를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딱 붙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냥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익숙해진다면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보내볼 거예요. 내려가면서 약간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팔을 멀리 보냈다가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은 등을 약간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등이 수축되면서 기립근 쪽으로 힘이 모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지금 버티기만 했는데도 엄청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팔을 좀 다양하게 쓰는 거를 두 가지 정도 더 알려드릴게요. 마치 아까 벤트 오버 바벨 로우를 하듯이 그 기립근 옆에 등살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손을 앞으로 팔꿈치를 보내듯이 멀리 보냈다가 그대로 팔꿈치를 당겨서 날개뼈를 모아주면 돼요. 다시 그냥 보내세요. 당기세요. 그러면 올라오는데도 좀 쉽게 약간 도움을 받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보내고 당기기. 다시 보내고 당길 때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서로 모아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금 힘들게 양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바닥을 향했다가 사선 위로 다시 내리고 사선 위로 다시 내렸다가 사선 위로 이렇게 하면 저도 힘들어요. 오히려 이런 손으로 팔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는 게 등을 구석구석 기립근을 만들면서 등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오히려 무게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예쁘게 기립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무게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리듬을 써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5kg 플레이트를 앞에 위치시켰는데 덤벨보다는 플레이트가 좋은 게 납작하고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기에 손으로 잡기가 좀 쉽거든요. 자, 여기서 준비를 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팔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살짝 당겨주세요. 그대로 끝이에요. 다시 얘를 나한테 멀리 보냈다가 당겨주고 조금만 멀리 보냈다가 당겨주고 다시 팔꿈치는 오히려 조금 구부러져 있어요. 내 몸에서 팔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무게를 추가한 하이퍼 익스텐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력이 붙으면 천천히 이렇게 무게를 1kg, 2kg라도 들어보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은 설명을 하면서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운동을 최소 20회씩 묶어서 집중적으로 4세트, 5세트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 제가 보여드린 데드리프트, 벤트오버 바벨로우, 그리고 이 하이퍼 익스텐션을 세 가지 묶어서 한다면 그래도 묶어서 20개, 20개, 최소 15개를 해줄 것 같아요. 가능하시다면 이 운동은 엉덩이의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척추를 리듬을 지키면서 20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 리듬을 제가 마지막으로 10개 더 보여드릴게요. 후. 부드럽게 보내고 당겨주고 올라올 때 내쉬고 엉덩이 힘을 풀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 요 다리를 고정시키는 애가 있죠? 엉덩이 살짝 안고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마지막에 해줘요. 왜냐면 제가 과하게 허리가 사용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힘을 잡지만 기립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요통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뒤쪽 근육을 단축하는 운동을 해주면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게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하나씩 먼저 자세하게 익히세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로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벤트오버 바벨로우, 그 다음에 바로 하이퍼 익스텐션 이 동작들을 최소 15번에서 20개씩 연달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등 운동을 한 번에 45회에서 60회가량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굉장한 자극이 될 거고 또 좋은 뒤태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뒤태 운동 시작하세요. 안녕.